저는 요즘 기자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. 방송사 간부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.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고통을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방송사는 완전히 물갈이 되다시피 했고 또 그 상황이 정권이 바뀐 지금도 대부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방송의 생명은 공정입니다. 정권에 따라서 보도의 톤이 뭐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정도가 있습니다.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. 지난 정부에서는 그간 중요 부서 본부장 또 주요 부서 부장을 하던 기자분들을 기자 일이 아닌 자리로 내몰았습니다. 취재 부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취재원들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. 결국 경력 단절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. 지난 정부에서 언론, 특히 방송사들의 경우에 공정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지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갑자기 사장, 또 보도본부장, 국장 뭐 이렇게 다 바뀌면서 불공정 사례가 속출했습니다. 언론은 입법, 사법, 행정부에 이어서 제4부라고 하는데 그 언론이 망가진 것입니다. 이제 언론의 자유를 되살려야 합니다. 공정 언론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. 이것이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. 감사합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